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코스맥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1928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13일 목요일 오후 4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맥스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코스맥스는 기존에 코스맥스에서 기업 분할되어 재상장된 업체로서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때 약간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후로는 유상증자 결정 144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점점 상승했다가 이때 5월 11일 날 1분기 실적 나오게 되었는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233억 원 나오면서 전년 대비 약 45% 정도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이어나가다가 오늘 좀 큰 폭으로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장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끌어올렸지만은 0.8% 정도 하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상승은 했지만 음봉 그렸고 오늘은 하락했지만 양봉 그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재 관련주, 경기 민감주에서 이제 서서히 소비재 관련주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우 준수하게 나온 만큼 좀 더 강하게 상승을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지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상승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수 자체만 조금 반등 나와주게 된다면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 좀 강하게 상승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승 주게 된다면은 일단은 이 위쪽에 있는 약 12만 3800원대 이 지지 라인을 먼저 뚫어내면서 상승 주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수만 빨리 반등 나와주면서 상승 나오게 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코스맥스도 강하게 상승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지속됨에 따라 이 미증시의 3대 지수 역시 3거래일 하락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도 어느 정도 영향받으면서 3거래일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어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따른 영향 받으면서 반등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만 반등 나와준 게 된다면은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반등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123,000원대 저항대 한번 돌파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약세였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저항대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하며 하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서히 이동평선들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5일 이동평선이 20일 이동평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이동평선들을 정배열로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 반등 저항대 뚫어내면서 상승했을 때는 이제 5일 이동평선이 20일 이동평선 뚫어내면서 이동평선들이 다시 한번 정배열로 돌아가는지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서서히 소비재 관련주로 이제 순환매가 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상승 초입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 추세선 그려보더라도요, 그렇게 큰 이탈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 있는 이 저항대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좀, 이 위쪽 전고점까지는 강하게 상승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매수에 나섰는데요. 기관이 약간 매도를 하면서 하락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하락의 낙폭을 좀 줄여갔던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와 주어야지 반등 주었을 때좀더 강하게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주는지 지켜보시고요. 기관은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수급 들어올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미증시를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요. 이제 AP 투자연구소,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미증시를 항상 아침마다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으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제가 장 시작 전에 항상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 추천을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전 9시가 되면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 필요하시면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